이렇게 그 연합으로 집회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흐뭇해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이런 일이 성사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은 부분이 먼저 그것을 질문합니다. 예, 일단은 오늘이 30항쟁 2주기 추도식이다 보니까 그 추도식을 그 한 장소에서 다르게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한테 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대선중 차원에서 우리 일파만파는 같이 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뭐 어떤 이견이 없이 잘 진행이 됐었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일파만파의 그 김수열 회장님과 또 저희 국보는 뭐 어떤 이견이 없이 저희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항쟁 2주기를 같이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. 이견 없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그 차후에도 어떤 그 좋은 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, 연합적인 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계획이 돼 있나요? 예,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일부 집회는 각자 장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2부 집회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동해서 집회를 한 다음에 행진도 같이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또 서로 협의해서 또 이렇게 진행시키겠습니다. 연합 그 집회에 천만의 무죄석방 운동본부 포함되는 겁니까? 물론 뭐 천만의 무죄석방 본부가 같이 한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대환영이죠. 네.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? 그동안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 제안을 여러 번 해봤지만 이 메아리 없는 유침이었는가 유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행사는 어떻게 만족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? 예, 상당히 그 호응도 좋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국민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린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또 평가로 봤을 때는 뭐 글쎄요, 그러니까 일파만파랑 저희 국본이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 한 89점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또 새로운 단체가 하나 뭐 통합을 위해서 출범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통합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상황인데 차라리 일파만파 국본하고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하면은 대부분 다 흡수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지금 이 보수 우파, 우리 자유 보수 우파 진영을 교란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 태극기 세력과는 결별해야 된다. 어저께 김무성 의원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우리 태극기 애국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와 어떤 탄압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태극기를 들면은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.